광명 뉴타운의 대어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가 분양한다던데 부동산이 반등할 기미도 보이는데 국평이 9억? 이 정도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마청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년도 4월 2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에 준공될 단지인데 요즘 어떤 기사들 나오는지 보셨나요? 여기 광명 뉴타운의 대어다. 평당 2,700만원 과연 통할까? 국평이 9억대라고 하는데 가격이 괜찮은 걸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넣기에 부담되는 가격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먼저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 분양가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 단지의 입지 물량 등 청약과 관련 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단지 청약을 넣어야 할지 넣기 전에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마청풀의 부동산 수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은 5월 3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마청풀의 부동산 수다 링크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단지는 전용 39, 49, 74, 84 그리고 112제곱미터 총 7가지 타입 80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량이 39와 49 타입에 몰려 있는데요. 여기서 승패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구조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을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이 단지는 25년 12월에 입주하는 단지입니다. 이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각 평형 분양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전용 39제곱미터는 3억 9,950만원에서 4억 5,600만원으로 전용 49제곱미터 A와 B 타입은 5억 280만원에서 5억 9,550만원 전용 74제곱미터는 7억 7,600만원에서 8억 7,830만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는 8억 9,750만원에서 10억 4,550만원으로 마지막 전용 112제곱미터는 11억 3,300만원에서 13억 1,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를 9월 11일부터 6회로 나누어 납부하시고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 시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최대 2,214만원이 추가가 되고 시스템 에어컨 최대 932만원 그리고 그 외 추가 옵션까지 하면 많게는 6에서 7천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49 타입은 6억 초중반까지 84 타입은 11억 정도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정도 가격은 어떠신가요? 무조건 잡으면 대박이라고요? 옵션 비용까지 하면 부담이 되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주위 단지들의 가격과 현재 흐름을 봐야 하니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이번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처의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볼 텐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부동산과 청약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같은 광명동에 있는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 2단지입니다. 여기는 2021년 4월 준공된 2104세대 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로 20분 안에 있는 단지입니다. 역과 거리가 조금 있지만 거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광명시 안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이 단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전용 49제곱미터의 경우 최근 거래는 4월 12일에 1209동 구축 물건이 5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4월 8일에는 1203동 11층 물건이 5억 7천만원에 거래 6일에는 5억 8천에 거래도 되었습니다. 여기 49제곱미터의 경우 가격폭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2월부터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여기 네이버 매도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 가격으로 보면 1203동 저층 물건이 5억 4천만원 최신순으로 보면 6억 6억 5천만원 이 정도 가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가의 경우 매매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호가를 이 단지의 가격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보수적으로 이 단지의 전용 49제곱미터는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고요. 추가로 전세도 잠깐 살펴보면 3억 중후반대 거래가 참 많은데 요 정도 갭 차이면 투자자들이 좀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구해줘요 맏청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맏청풀 채널과 협업하시는 중개사님과 계약을 하시면 중개 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리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의 전세나 월세 알아보고 계시고 프로모션에 관심 있으시다면 화면의 번호나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로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2010년 2월에 준공된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입니다. 이 단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32평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최근 거래가 3월 26일에 1층 물건이 8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2월 14일에는 8억 7,500만원, 6일에는 9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12억 6천만원에 비하면 4억 하락, 하락률로는 32%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이고 이 단지 네이버 매도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9억 5천, 9억 9천, 1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 거래가와 1억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 요즘 분위기상으로 거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4월에 거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올라오면 8억 중후반대 가격이 아닐까 싶고 추가로 이 단지 전세거래 내역을 찾아보니 3억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의 전세가율이 대략 60% 정도 하는데 이 정도라면 호가 수준과 매매가 수준 중간 정도가 거래 가능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주위 단지들의 가격에 대해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 이 단지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이 지역의 흐름, 연식, 입지 차이 등을 반영해보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절대 금액이 낮은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용 49제곱미터 넣으실 분들은 이 지역의 전세 추세는 꼭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뒤에서 이 단지의 입지, 물량, 평형도 설명드리니 이 부분들도 고려하여 청약 넣으시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광명자의 더샤포레나 분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답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9-8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또는 철산역과 거리가 제법 됩니다. 이 점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단지가 재개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물량을 살펴보면 이 단지는 총 80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평형의 물량을 보면 전용 39와 49제곱미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85%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49보다 59를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단지이고 추가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도 39와 49B타입에 많으니 무주택자이고 조건 해당이 되신다면 이 평형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평면도를 살펴보니 전용 39, 49제곱미터 AB타입의 경우 투룸 구조로 전용 74제곱미터는 3베이 마통풍 구조, 전용 84제곱미터는 4베이와 타워형 구조, 마지막 112제곱미터 타입은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추가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신다면 각 평형들 둘러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이 있는 경우 현재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한다는 점.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은 추첨제 100%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단지의 청약 일정은 5월 4일 목요일에 특별 공급 신청을, 5월 8일에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을, 5월 9일 화요일에 일반 공급 2순위,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6일 화요일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일정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입주와 물량 그리고 청약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3년 5월 8일부터 진행되는 광명 자이 더샤 포레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다른 조건들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청약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맏청풀이었습니다.